안녕하세요, 푸른이 여러분. 저 스봉만입니다. 자,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바로 대구의 2호선 반고개역 앞인데요. 오늘 제가 언박싱할 아파트는 바로 고개를 이렇게 반만 돌리면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가 무려 도보로 1분 거리라고 합니다. 1분 거리. 완전 초 역세권인 반고개역 푸르지오 아파트. 저와 함께 오늘 둘러보시죠. 렛츠고! 보시다시피 지금 분양이 한창 중인데요. 오,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은, 아, 이런 특별 혜택이 있다고 해요. 오, 지금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특급 혜택, 두지 않을 거예요. 1층에 실제 공간을 모델 하우스처럼 꾸며놨다고 합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A타입, B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A타입부터 먼저 둘러보겠습니다. 언박싱! 와! 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집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자, 바로 왼편에 보시면은 이제 욕실이 가장 먼저 보입니다. 이렇게 세면대랑 샤워하는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건식으로 좀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 바로 옆에는, 아, 약간 아이방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이 있는데요. 여기 뭐 침대랑 이렇게 책상 놓기에도 공간이 충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아까 혜택들이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무상, 네, 공짜 북방위장이 또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이런 거 북방위장 솔직히 짜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요. 나 자켓이 괜찮네. 나랑 사이즈 맞는 것 같은데? 다음 공간 가보실게. 여러분들, 제가 요새 가져가려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은 스타일러가 있어요. 이것도 무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 요거 여기다 이렇게. 네. 가져가지 않아요. 쭉 또 들어가 보기 전에 여기 또 방이 하나 더 있네요. 여기는 이제 약간 서재 공간처럼 좀 활용할 수 있는 크기인 것 같아요. 야, 아니, 근데 여기 시스템 에어컨. 야, 이렇게 방마다 설치가 되어 있네요. 아, 이건 진짜 부럽다. 자, 이제 거실로 가보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하이라이트 공간이죠. 와, 거실이 굉장히 지금 넓어요.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아주 개방감과 확장감을 주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거실과 이 거실 벽 사이의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답답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밖에 지금 조경도 이렇게 바로 보이니까 경치도 너무 좋고요. 발코니 확장까지 무상이라고 하고요. 아, 천서진, 그러니까 내가 반고개역 푸르지오로 이사오자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84제곱미터 설레는군. 84제곱미터 설레는군 뭐야. 네, 여러분들, 이어서 여기 주방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와, 주방 역시나 거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확장감을 주는데요. 우리 주방에도 또 무상이 빠질 수 없죠. 바로 주방의 시작과 끝, 이 벽체와 상판이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가장 좋아할 부분이에요. 주방 마찬가지 너무 넓게 빠져 있습니다. 자, 오, 지금 안방으로 들어왔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큰 침대가 정중앙에 놓여져 있고요. 작은 발코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안방의 가장 핵심은 이 드레스룸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쪽으로 쭉 들어오시면은 하이라이트, 바로 이 드레스룸인데요. 와, 세상에나,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처음 봐요. 세상에. 쭉 보시면 또 위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드레스룸 제습기까지 설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B타입 한번 둘러보러 가실까요? 이렇게 복도를 쭉 따라서 가다 보면은 B타입의 바로 하이라이트인 작은 방인데요. 이곳에 바로 드레스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짜란! 여러분들, 이렇게 작은 방에 드레스룸 있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제습기 천장에 설치돼 있고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이제 이곳은 또 다른 드레스룸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수납 공간은 아주 충분하게 잘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B타입은 바로 드레스룸이 두 개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네요. 아주 이 B타입의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자, A타입과 이제 다른 점은 바로 주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A타입, B타입 모두 잘 둘러봤고요. 여러분의 취향대로 잘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직급 선택이야. 자, 그럼 이제 밖으로 나가보실까요? 네,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세계동이라서 굉장히 아담하지만 조경이 너무나도 잘 돼 있어서 굉장히 아늑하고 그런 포근한 느낌이 드는데요. 보시면은 야, 이렇게 널찍한 공간에 필요한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와, 우리 푸르지오 아시죠?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부터 그런 아이들을 또 지켜보면서 쉴 수 있는 아늑한 공간,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석가상까지 이 한 공간에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친구야, 이거를 바로 일석삼조라고 하는 거야. 우리 빨리 놀러 가자. 우와. 영차! 네, 지금까지 이렇게 방구개혁 푸르지오 아파트 쭉 둘러봤는데요.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잘 따져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 스봉마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